중국의 유명한 SNS에 많은 사람들이 걸작이라고 소개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배우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연히 이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배우가 가난한 농부의 역할을 너무 잘해 이력을 찾아보니 진짜 농부였습니다. 이 영화는 1년 4개절의 시간이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하기로 했던 배우가 못하게 되었고 감독이 찾다 찾다 영화 속의 농부와 비슷한 삶을 사는 이모부를 주연으로 쓰기로 합니다. 여배우는 연기파 배우인데요. 상대 배우를 잘 몰라 이력을 찾아보고 진짜 농부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투자가 중단되어 감독은 자기의 사비를 충당했고 그것도 부족해 배역을 대부분 현지의 농민으로 썼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약 3억 5천을 투자, 약 170억 정도의 티켓 판매를 이루었는데요. 역시 돈이 없어 아무런 광고 마케팅을 하지 못했고 입소문으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중국 영화계는 이 감독의 성공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영 금지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이 감독은 검열로 영화 제작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으로 이 영화가 검열에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시작했습니다. 둘째, 자기 돈을 투자해 본인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 성공한 감독이 없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두 가지 요인 때문에 중국 영화계가 그를 응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칭이라는 중국의 실력파 연기자인 그녀는 영화 찍을 준비를 할 당시 보석 회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불행한 여자 역할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본을 받은 다음 날 출연을 결심했고 촬영을 위해 10개월 농촌 생활을 몸소 겪습니다. 도시 생활만 했었던 그녀는 연기를 위해 두달 동안 태양의 본인의 살을 태우는 노력을 통해 실제 극중 인물로 변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과거 감독의 아내가 병으로 위중할 때 그녀는 유명 인사로서 인맥을 동원, 전문 의사 그룹을 동원해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드는 젊은 감독의 아내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가난했던 이 젊은 감독은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었고 대본이 완성되자마자 그녀에게 보냅니다. 그녀는 회사와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출연합니다. 주변의 반대로 출연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부 연기를 기막히게 한 사람이 실제 농부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지만 조사를 할수록 영화만큼, 아니 그 이상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영화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등을 씻겨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촬영 때 하도 망설이니까 이모가 내가 괜찮다고 허락했는데 왜 못해 바보처럼 야단을 여러 번 맞았다고 하네요. 지금 이 영화는 상영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어려운 농촌 생활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다는 게그 이유라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감동을 받은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고 결혼하는데 두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은 장애인의 불임이고 남성은 40대 가난한 소작농입니다. 그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녀를 데려와 가정을 이룹니다. 남성은 햇빛처럼 그녀를 보살펴줬고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열립니다. 그녀는 불편한 몸으로 그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 사고로 죽습니다. 삶의 의미가 되었던 그녀를 잃자 그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세상을 뜹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가난하지만 행복을 느끼는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새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